슬퍼서 진짜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영화에 나오는 주제곡 자금별처럼 아주 따뜻하고 예쁜 영화처럼 봤습니다. 꼭 부모님이랑 주인사한테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. 얘는 내 동생이고 저는 얘 오빠예요. 그거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. 그 장면은 그거 업고 가는 그 장면이 전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. 저는 지인이 오빠예요. 저는 지인이 오빠고요. 얘는 제 동생이에요. 지인이는 제 동생이고요. 승용이는 지인이 오빠예요. 한태환 씨 연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나중에 사망 신고할 때 동생이 원래 오빠를 많이 외면했었는데 오빠의 진심을 알고 내 오빠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. 네, 어떻게 보여요? 사망자 신고 그런 거예요? 사망자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그 사람이 제 오빠고요. 제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. 예, 알았고요. 우선 주소부터 좀. 그 사람이 내 오빠고요. 내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. 그 사람이 내 오빠고요. 내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. 그 사람이 내 오빠고요. 내가 그 사람 동생이. 차태현 화이팅! 바보 화이팅! 바보 화이팅! 차태현 화이팅! 바보 화이팅! 바보 강력 추천! 바보는